부장 제거. 역시 뇌 빼고 케이스를 더스를 해야 정신 건강에 이롭다. 잊어본다. 벤전 강화 결과물. 반사다. 거의 다 했는데? 이게 반사가 떠 버리네. 어? 나한테 왜 이래? 3시 바뀔만 안 했어도 버리기만 잡혔어도 예비 고개 예비 고개 예비 고개 예비 고개 예비 고개
고개. 치약 살까? 개노삼 같은 거 나오면 좀 어차피 무화덱 되면 유물 필요 없어. 유물은 등반을 무겁게 할 뿐. 지금은 에너지 늘릴 게 없어서 무관은 안 되지만 그냥 쌤. 아니? 전략가 필요 없지 않나? 전략가 없어도 예비로 돌리면 되는데. 엘리트 벌을 받아야겠지. 올릴 수 있었는데. 내 다음 엘리트 포션 벨트 개노삼 아깐 두려웠지만 이젠 아니야. 이젠 개노삼이 사일런트를 두려워해야 한다. 노답의 정답을 찾았나. 고개 하나만 해도 될 듯? 사실 고개 하나 예비 하나면 끝인데. 예비가 쓸데없이 하나 더 들어왔지. 부사 버프 턴에 매너하는 사일런트. 돌아 해봤는데 근데 잘 떴네. 잘 떴어. 조개는 가면이니까 상점 쭉 보고. 시드 자체도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잘 떠도 되는 건가?
간장을 복제합니다. 평창 복제가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? 근데 애들 다 3톤 안에 잡을 것 같은데 강호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아드님이 둘. 신성? 치약? 치약 형상? 신성 아니 치약균이 있어. 치아가 너 다시 나가. 자넨 해고야. 아드 빠따 플러스 아, 뭘 해도 이기네. 개사기시네 이거. 마 인공물 3개다. 김밥말이 언제 쓸래? 보았을까? 클릭 덜 할 수 있게. 부상까지. 아니 뭐 다 주네. 뭐 없는 게 없네. 폭수 지우는 게 낫겠다. 아, 붕대까지 있으면 딸깍만 하면 되는데. 저거 포션 들고 갈걸. 퍼펙트하기 쉬워지는데. 심장한테 안 맞아야 할 이유 따윈 없지만 안 맞으면 좋지 않겠어. 돌크림 엘돌림 놀림나부랭이가 필요할까? 클릭을 덜 할 수 있다. 형상인데 뭐 굳이. 신성한 유령이 아드레날린이 폭주해서 반사신경으로 고개하면서 전략적으로 내장 해체하고 있어요 유. 맞아요.
얘가 제일 어렵네. 클릭 많이 해야 돼. 달팽아, 너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? 이기는 거야, 당연하지만 귀찮긴 하네. 복수 쓸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 썼다. 디디디디 디디디디 무려 2뎀이나 파일런트에게 피해를 준 양초가 대단하군. 심장 묻었어. 심장의 첫 턴을 무의미하게 보내자.
인공불사. 인공불사하면 왠전 떠도 상관없네. 반턴을 날린 심장. 예. 형세와 3개 남은 거 보면 형상 하나로 충분했다. 2 2 2 2 2 2 2 3 3 3 4. 역시 케이스를 떴어요. 얼마나 안 맞은 거지? 심장 14뎀, 깨어난 자 1뎀. 이거 1뎀 맞은 거 적어잖아. 양초 영영영 영영 영영. 이것도 양초인가? 영영 영 영 영 후 삼시에 육강령 3뎀, 공벌레 7뎀. 원래 광신자 6대 심장이 제일 많이 때렸네. 심장 다음 쉣.